네,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네, 너무 무모해서. 이 평면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출입문인데 이것은 양의 문이 되신,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게 출입문을 통해서 번제단, 십자가를 상징한다. 여기서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물두멍은 회개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면 여기서 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하면은 회개를 의미한다. 그래,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것을 씻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성소 안에 보면은 떡상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이 있고, 여기 등잔대, 금으로 만든 등잔대, 또 분향단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 떡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이거는 분향단은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여기 지성소 안에 계신데 여기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원래는 이게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 찢어져서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네. 이제는 제사장인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지성소. 여기서 언약궤는 이 안에 금으로 싼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들어있네. 십계명은 말씀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그리고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 떡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그 앞에 가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회개하고 말씀, 성령의 조명 안에서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데 신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마당만 밟고 다니신 자라는 게 바로 이거 뜰만. 여기가 뜰이거든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여기에서 반복된 생활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더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를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고, 매일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써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렇게 가야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 또 성소 신자가 있어요. 지성소 신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안식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난번에 여기서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린다.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다섯 가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너희 가운데 이 성막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이제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것이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을 씻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너희도 뭐 하라겠어요? 거룩하라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다 했잖아.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난번에 20번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못했던 것.
1번에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어때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겠죠.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꼭 뭐 술을 먹어서 그 술을 먹으니까 이 사람이 뭐 그게 지옥에 가냐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술 뭐 담배 뭐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안 먹어야 돼. 왜냐하면 술을 먹게 되면은 노아 같은 사람도 보세요. 포도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술 취해가지고 어떤 잘못된 이런 일을 범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담배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서는 괜찮은 데도 있어요. 이거 담배 피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담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피면 안 된다 이런 딱 그게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피게 되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담배 핀다. 하나님께 우리는 덕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 우리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이게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지 향단에. 근데 담뱃불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뻐끔뻐끔 하면서 여기 구멍으로 또 연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성전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담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니코틴이나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우리 몸을 해롭게 하잖아요.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왔는데 담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게 뭐냐면 배로 이제 옛날에 이게 담배를 실어 왔었는데 다음 배 온다 다음 배 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배 이렇게 됐대요. 다음 배 온다고 자꾸 이게 뭐냐 이제 이게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거 먹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상의 제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나는 먹는다 근데 또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으니까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이런 거 먹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그럼 영이 더러워져. 또 그게 악한 것이 틈을 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야 되죠. 피도 먹지 말아. 그래서 여러분 선지국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면 신약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래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선지국 이런 거 안에는 그 짐승의 피 안에는 굉장히 산을 아니 짐승을 죽일 때 막 충격을 지금은 전기 충격을 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거기에 독성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것.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나 뭐 또 우상의 제물과 피와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대부분 이런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이런 걸 먹으면 죽은 성경에 보면 사체를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런 거 먹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니까 먹는 것부터 이제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어때? 이 동물 가운데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있잖아요. 대세김절하고 굽이 갈라진 거.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뭐를 해야 돼요? 대세김질,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것은 우리는 구별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한 것만 이건 먹으라.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 비늘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이 물이 흐를 때 그걸 거스러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그게 그 물고기 먹는 것 가운데서도 영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주셔. 그리고 새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막 이 독수리라든가 까마귀라든가 부엉이라든가 이런 뭐 당하나 뭐 이런 이 굉장히 어떤 새인데도 육식을 하면서
또 뭐냐면 음흉한 소리를 내고 잔인하고 이런 새들은 먹지 말도록 했어요. 이게 다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성품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막 까마귀 같은 것도 또 독수리는 시체를 뜯어 먹잖아요. 그 이런 건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이 물고기 아니 곤충 가운데서도 메뚜기 같은 걸 먹어도 되는데 다리가 있어 뛰어나 있네.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돼요? 이게 기어다니는 거 그런 것들은 가증하다고 먹지 말라고. 우리는 여러분 어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가 그런 어떤 이제 곤충이나 이런 것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을 첫째 구별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장소를 구별해야 돼. 내가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술 안 먹어도 어디 나이트클럽 가고 이런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거기는 굉장히 더러운 영들이 음란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 있게 되면 어때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런 곳에 가면 그런 더러운 영들이 틈을 타가지고 술을 먹게 만들고 또 어떤 죄를 짓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에 오면은 은사가 충만한 교회에 오면은 내가 그 은사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죠. 근데 술집에 가면 거기 술을 마시게 하는 퍼마시게 하는 이 바카스라는 게 술신의 이름인데 그래서 저는 바카스를 안 먹는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사람들이 보면 아유 바카스 하나 드세요. 제가 이걸 안 뒤로는 절대 바카스를 안 마셔요. 저는 왜? 바카스 이게 뭐 술신의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피곤할 때 바카스 이렇게 마시라는데 이거는 여러분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막 술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만드는 그런 술의 영 또 음란의 영들이 가득히 갖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 내 안에 쑥 들어와버리면은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와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가만히 있어 성령 충만 기도의 영이 충만한 데 오면 기도가 잘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가면 그런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장소를 구별해야 돼. 내가 이거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부정한 장소, 더러운 장소 이런 깨끗하지 못한 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소를 구별하라. 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촉하지 말아라. 그럼 다 그것을 와서 정결하는 애식을 하면서 물로 씻고 또 빨고 또 어떤 막 태워야 되고 막 이런 애식을 다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니 목사님 뭐 저는 술 안 먹은데 뭐 괜찮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구별은 아이를 낳은 여인이 산혈이 흘러나온 것을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데 안 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또 유출병 있는 사람 나병 문둥병 환자가 만졌던 거 이런 거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돼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장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별해. 그 다음에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 성경을 그때 기록할 당시 이 레위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인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이 이 신전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게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창녀들이 있어. 제사장이 여자들 창녀들이야. 그리고 거기서 종교의식 가운데 뭐냐면 성행위를 하고 문란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는 이게 굉장히 가증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세상에 좋지 않는 풍속 이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요. 폐륜 행위 레위기 이제 18장에 보면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 뭐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동생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뭐 제수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막 이런 쫙 성적인 그런 어떤
아주 타락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절대로 그런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받거나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대. 근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 분당에 가서 자기 아들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러던, 미국에 가서 그분이 공부하고 왔는데 자기 사는 아파트 건너편에가 뭐냐면 독신자들이 사는 그런, 여자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였다고 그래.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개를 키우는데 얼마나 그런 이 사람이 짐승하고 그런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절대로 이런 성적인 타락한 세상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폐륜 행위를 본받거나 이런 부도덕하고 음란한 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악화하고 타락해져 가지고, 아니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동성애 동성,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전에 보면은 그 뭐 지난번에 뭐 자살한 그 시장님 있지만 이분 막 그거 퀴어 축제 하면서 거기 지지하고 거기 서울광장에서 하도록 막 이렇게. 그러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며느리라고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이게 제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왜 이 사람들이 의식이, 아니 여자가 딸이 어떤 그 또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이게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제 남편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기는 못 받아들일 거야 아마. 그런데 그것을 막 옹호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그거 잘못됐다 하면은 인권 침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폐륜 행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지을 이게 세울 때도 남녀로 해가지고 가정을 세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것들을 깨뜨리면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폼베이라든가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런 짓을 하는 모든 나라와 도시와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성적인 이 타락이 심각한 그런 수준에 와 있어요. 너무나 심각해,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막 예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강남에 가서 버닝썬이라고 하는 그 술집에서 그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가수들이 다 연예인들이 구속되고 지금 막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놈들이 거기 온 이쁜 그 아가씨들한테 어떻게 돼요? 가서 거기다가 무슨 이상한 것을 타가지고 술을 먹여가지고 데리고 와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이런 연예인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놈들이. 이게 지금 얼마나. 그래가지고 강남에만 그런 버닝썬 같은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예전에 그때 그거 나올 때 보니까 지방에도 막 그런 데가 어마어마한 데가 있더라고, 그게. 근데 거기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얼마나 그런 어떤 그 정말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시대를 쫓아가면 안 돼.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점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런 것이 흐릿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세속화예요. 세속화. 세속화. 이제 혼합주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세속화되는 거하고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 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한 아주 가장 무서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핍박 때문에 교회가 망한 적은 거의 없어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없어진 적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어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모택동 이후 문화혁명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핑퐁 외교라고 해가지고 등소평하고 키신저가 이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중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 게 중국이어서 공산주의 국가에. 왜? 그런 박해 속에서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소련. 소련이 얼마나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 마르크스 이론을 따른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죽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이런 게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5천만 명 이렇게만. 중국에서는 1억이 넘게 있고. 왜? 그 박해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절대 박해 때문에 문 닫지 않습니다. 근데 세속화,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자, 오늘 24과 한번 보십시다. 이제 새로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 사이에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으니 거기서 구원받아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은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광야의 노정, 오늘 이제 뭐냐면 민수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걸 자세히 다 모든 과정을 하려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도 못하겠죠. 제가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중요한 부분만 하면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이제 우리가 섭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는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한 과정으로,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축복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를 보여준다. 여단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그 뒤에 보면. 네. 네, 어떤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제 그 광야, 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죠. 람셋 숫곳 에담 비하이로 믹돌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 수르 광야로 나왔어요. 여기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해 엘림을 거쳐서 여기서 이제 만나가 주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 이쪽에 오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아말렉과 싸움을 거쳐 호렙산 시내광에 거쳐 여기 시내산에 와서 거기에 여기 머물고 있는 동안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졌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멸망하게 시킨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장막, 성전을 지어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을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가 여기서부터 지금 원래 쭉 이렇게 이제 장막을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가 레위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이 밑에 산 1년 조금 넘게 머물렀는데 장막, 성막을 세우고 이제 이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 그 인도를 따라서 이제 쭉 이렇게 다시 이제 광야, 여기가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를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애굽은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종노라는 세상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여기 광야는 구원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는 그런 것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가나안 땅, 이게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은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가 천국 가는 걸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물론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거를 천국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은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기업으로 우리는 모든 기업 축복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국을 간다면 가나안이라면 천국이 가나안이라면 정복할 필요가 없고 막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걸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의 기업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놨는데 이것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광야를 가면서 겪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제 장막을 세우고 나서 그들이 이제 여기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세라게. 그래서 민수기란 게 뭐냐? 사람의 숫자를 세웠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근데 사람의 숫자를 세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우라고 거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와 있죠.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민수기 네 같이 이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하면서 이제 각 지파에 이제 싸움에 나갈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열두 지파죠. 근데 열두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해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고. 그 여러분 어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광야에서 이제 가는데 싸움을 할 자를 계수하라고.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싸움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주님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보낸 그 일생의 편지 가운데 뭐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 예비해놓으신 그 면류관을 내가 이제 바라본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이제 보지만은 아말렉과 싸워 뭐 또 이 바산 족속과 싸워 뭐 옥과 싸워 막 여러 가지 싸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과 싸워야 되는 자신의 육신과 싸워서도 이겨야 됩니다. 이거를 못 이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이 싸움에서 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축복을 못 받거나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지면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것은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싸움이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선발하라겠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믿음에 선한 싸움에 승리하려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군인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지난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런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죠.
그 우리는 이 마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훈련을 안 받고, 제가 보면요, 제자 훈련을 안 받고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영적으로 보면 성장이 안 되고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제자 대학을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여러분이 교회 오면은 여기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다 새가족 반에 들어가서 한번 하라고 하는 걸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하고, 우리가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청지기반, 목자반 이런 과정들을 쭉 해가지고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고 무장을 시켜가지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은 주일날 낮에만 딱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은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겠어요?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런 거 올 때 이겨요? 못 이겨요. 세상 유혹이 올 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왜? 그런 훈련을 받고 성장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음이 성장해 훈련과 연단을 받고 무장을 해야 돼요. 차지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진을 편성하고 행군하는 순서가 나와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줘. 어떻게 광야에서 행진을 해가지고 그들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될 것인지, 그거를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진을 편성하는데 모든 진의 중앙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민수기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다겠죠. 성막이, 자,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여기 보면 이제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모든 진의 이제 중앙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인들이 여기서 이제 봉사를 해. 레인. 그래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모세 아론 자손 등 해가지고 레이 지파 이 사람들이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이제 봉사를 하는 것. 그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여기 동서 남북이 있죠. 그럼 동쪽에 유다 지파가 여기 있죠. 동쪽이니까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예요. 그리고 이제 길을 유다 지파의 진영에 길을 세우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동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여기 보면은 루벤 지파가 선임 지파. 그래서 이제 여기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텐트를 쳐요, 진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쪽이죠. 서쪽에는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있어가지고 제일 앞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에브라임 지파의 진영에 기가를 세우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여기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예요? 형제의 형제. 그렇죠? 원래 요셉의, 이게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뭐예요? 자손이었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원래 루벤이 장자인데, 이 루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루벤이 그 서모를 범하고 이게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장자권을 박탈해버리고 효자인 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줬어요. 그럼 장자는 어디? 두 지파의 몫을 분배를 받아요, 기업을.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 손주들인데 해가지고 두 지파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북쪽에가,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단지파, 아셀지파, 나탈리파. 그래서 이게 계속 광야 가면서 항상 중앙에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레이지파는 지금 레이지파까지 하면 13지파가 된 거예요. 왜? 이게 요셉지파가 요셉이란 말에 빠지고 두
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두 지파 들어갔죠. 레위 지파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두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했는데,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제사장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을 뽑아가지고 나와서 3,000명을 죽인 레위 지파를 어떻게 돼요? 제사장 지파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걸 보면은요, 의분을 가져야 돼, 의분을.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면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덤덤하면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인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안에서 의로운 분노가 끌어올라야 돼. 그래가지고 레위지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기업을 분배해줘. 근데 레위 지파는 그들의 기업을 그 땅에서 안 주고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셔버려요. 그들의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동서남북으로 열두 지파가 딱 항상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이게 오늘날 뭐냐, 교회.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항상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막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죄악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도 교회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항상 교회 중심적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이사 와도 교회 가까이 이사 오라고. 아멘. 네. 저 어디 더 좋은 데 있다고 멀리 가지 말고, 남학으로 저 멀리 어디 가지 말고, 여러분 골드크레스로 오든지. 이제 감사해요. 제가 여기 이제 서희가 또 아파트 지은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좀 기도해 줘요. 저 농공단지, 거기다 저는 아파트가 대단히 좀 단지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단지가.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좀 이제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많이 여기서, 농공단지는 엄청 크더라고. 예전에 제가 옛날 남양어망 자리 거기를 제가 경매를 받아가지고 거기로 교회를 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땅이 얼마냐면은 15,000평이 넘더라고요. 근데 경매가 그때 얼마나 싸게 났냐면은 60몇 억에 나와서 경매가 굉장히 120억 넘은 것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가지고 목포에는 그거 살 사람도 없더라고 그때. 그러면 내가 저거를 이제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창고만 해도 뭐 수천 평이죠. 그걸 임대만 줘도요, 이건 뭐 평당 만 원씩만 임대 줘도, 그러면 이거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교회는 그 절대 농공단지라, 이게 못 들어오는 그런 업종으로 돼 있더라, 교회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그걸 이제 못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 전부 이제 농공단지를 풀어가지고 아파트 지으면은 여기는 최고로 이제 좋은 자리죠, 지금. 그러면은 사람들은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꿈의 교회밖에 없어요. 네.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꿈의 교회밖에 없어요. 네. 아니 꿈의 교회는 다른 데 간 거 주차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꿈의 교회면 주차하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여러분 환경이 좋습니까. 항상 꽃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예, 그냥 와서 여러분 자전거만 타봐요. 그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카페가 있죠. 그리고 모든 이런 음향 영상 시스템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 마음대로 와서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누가 좋은 데에서 오라기도 멀리 가지 말고 교회로 가까이 오십시오. 이게 뭐냐면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 어디 이렇게 목사님 골드클래스 뭐면, 아이 빨리 와 빨리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골드클래스 이사 온 사람은 제가 후회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왜? 아니 언제든지 와서 자유롭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젊은 부부들은 제가 꼭 데리고 오라기. 야, 이리 이사로 오라기. 왜?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청년들한테 집사님들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성장하면요, 사회성이나 이런 게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진짜 아이들이 뭐 내성적인 아이들도 싹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너무 좋아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가는 뭐 아파트가 뭐 평수가 적네 어쩌네 그런데, 제가 보면 그때 29평 25평 이런데 확장형으로 돼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단지가 좀 더 크면은 편의시설 이런 게 있어서 더 좋아가지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거 다 안 돼도 꿈의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까이 오십시오. 아멘. 여기 골드컬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그거 보세요 한번. 자, 그림. 여기 지금 성막 있는데 성막 옆에다 와서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이. 그래서 얼마나 이게 지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지 몰라. 이게 진짜로. 아, 그래서 하나님이 행진을 할 때, 진을 편성해서 행진할 때도요, 항상 그들의 중앙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 그리고 가서 땅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면 거기다 진을 칠 때 또 이렇게 딱 12시 봐 진을 쳐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면 또 가서 성막을 중앙에 두고 또 가, 또 움직여. 광야에서는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는 거.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거기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이제 금방 이거 봤죠?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 안에 함께 거하시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걸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들 안에, 내가 여기에 성막을 지어가지고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에, 그들의 그 회중들 안에, 진영 안에 여기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거룩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 수 있는. 그래서 민수기 거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뭐라고요? 내보내. 여기 보니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문둥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피를 흘리는 이런 것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 이런 사람은 다 진영 밖으로 어떻게 돼요? 내보내래. 내보내. 왜?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랬죠.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절대 이런 것으로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근데 지금 신약시대 교회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성전이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6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근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의식이 좀 부족해요, 너무. 근데 우리 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몸이.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 한번 보죠. 성전 안에, 성전에는 제일 안에가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당, 뜰이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마당에가 여기 번제단 물두멍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 안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휘장이 쳐져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이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있는, 근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몸에서 뭐냐면 인간은 뭐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육이 뭐냐면 마당이야. 다른 말로는 혼이 뭐냐면 성소예요. 이게 영이 뭐냐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디 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성전은 마당이든 성소든 지성소든 다 거룩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으니까 우리 육신도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도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영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을 내 육신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이거 부정한 거 만지고 막 육신에다 뭘 마시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니까. 그 다음에 생각 속에 어떻게 돼? 우리가 막 이 생각에다가 이런 것을 그 어떤 좋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해가지고 그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이게 하면 성소를 더럽히는 게 된 거야. 내 마음 안에도 악하고 더러운 생각 막 음란한 생각 이런 걸 품게 되면은 영을 더러워지고 그리고 어떤 악한 것들 영이 접하게 되면 이래 영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내 몸이 성전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전을 얼마나 거룩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안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는 그런 그게 증표요 증표. 자,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걸 사도 바울이 써서 보냈냐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있잖아요, 막 계모하고 음란한 짓 하고 우상의 제물 먹고 더러운 짓 타락한 생활을 예수 믿어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시니까 너희들 죄 짓지 말아라, 음란하고 더러운 짓 하지 말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이 거룩했습니까? 근데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자,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냐. 자, 민수기 9장 15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래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뭐로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멘. 이것을 신약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아멘.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다고 저 교회 위에 구름이 있나 하고 맨날 쳐다봐도 소용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다시 그거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어디에만 있어요? 성막 위에만 떠올라. 근데 광야에서 길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말해요. 어떤 사람이 아우 나는 성막에 싫어. 그래가지고 맨날 왜 여기 이 성막 근처에다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여기 있어야 나 답답해서 못 아니 그냥 나는 따로 갈게 따로 가 따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여기 대열에서 벗어나 성막 있는 데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성막 주변에만 만나가 내려와요 여기만. 근데 여기 굶어 죽고 길을 잃고 낮에는 더위에게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추위에서 불로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게 다 보호해주는데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도 못 받고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무교회주의 막 이래 무교회주의. 그리고 인터넷으로 애매드리고 교회 안 가도 상관없어. 등신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딴 소리를. 정말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다 양식을 공급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줬잖아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교회를 멀리 하면요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아멘? 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 교회론 가지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교회가 뭐 건물이냐 뭐 어쩌냐쩌 하면서 꼭 교회 갈 필요가 있어? 집에서 인터넷으로 애배드리고 하면 되지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자, 그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 철저히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뭐냐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 어디가 있어요? 이 위에가 있잖아요. 위에가.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해놨네요. 이렇게 낮에는 지금 이렇게 구름기둥이 있다. 이거 낮에. 아, 그 다음에 이건 밤이에요. 우리 서목사님이 굉장히 센스가 있어가지고 이거 아주 낮에는 이거 밤에는 추운데 광야가 불기둥으로 촥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예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굉장히 광야가 또 밤에는 추워요. 근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해줘. 그리고 밤에는 또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구름기둥으로 다 햇빛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시원하게 여기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여기 지금 텐트를 다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막 텐트 치고 있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이 성막이 이제 여기 있고 중앙에 있고 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광야에서 가려면 이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쳐다보는 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땅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여기만 쳐다보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어디로 갔는지 몰라. 아니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보니까 어디로 가버렸네.
그러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눈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했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막 방황하고 길을 잃고 이러냐고.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인데 그거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막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런 거나 부르고 그거 부르면 교회 나오면 눈물 콧물이 막 나오고. 예. 왜? 세상에서 방황하다 오니까.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제가 하여튼 오늘 다 하지 못하는데 예,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5번까지 굉장히 이제 자, 예,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근데 백성들을 모으고 흩어지게 하고 또 막 이게 그냥 소집하고 행진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팔을 불어 가지고 그거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라고 했는데 자, 민수기 10장 1절로 이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네, 이제 보면 있잖아요.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가지고 그들에게 나팔을 불게 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팔을 통해 나팔 소리로. 그래서 아,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이제 나팔을 부는 방법이 다 있어요. 하나만 불 때는 어디 두 개가 동시 불 때는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만 이걸 회집할 때 전쟁을 하러 갈 때 축제 때 또 지도자들을 모을 때 이런 거 다 틀려 얘기해야 되죠. 자, 나팔을 불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유, 시간이 안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는 이게 나팔을 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오늘 달아두고 나중에 뭐 하겠습니까? 기도의 나팔을 열심히 붑시다. 아멘.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진짜로. 아멘. 네. 예. 이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게 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주일날 밤에 주일날 낮에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더 깊은 어떤 뜻을 이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사모하고 오시고 또 우리 셀 리더님들은 많은 분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